좋아. 자네 덕에 깨끗해졌군. 광산이 무너지는 게 무서워서. 용기가 난다. 일단 움직이세. 이 지진이 웜 때문일까? 땅의 흔들림이 심상치 않군. 별다른 건 보이지 않는군. 어이! 여기로 좀 와봐! 어? 저기 뭔가가... 용암을 따라 피오르기니 떠내려가 버렸어. 피오르기를 찾았나? 아니, 그건 피오르기! 이전나 여기엔 정렬의 작업장이 있다고. 내가 할 수 있을까?
원초의 불이 완전히 꺼졌군. 하지만 되살릴 수 있으니 걱정 말게. 우선 첫 번째 작업장의 상태부터 확인해 볼까? 좋아, 그럭저럭 쓸만하겠어. 모아온 연료들을 투입해주게. 좋아, 첫 번째 작업장에 불이 들어왔군. 다음을 부탁한다. 두 번째 작업장에는 버려진 태양석이 있을 걸세. 그것들을 이용하면 원초의 불을 더욱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을 게야. 이 영롱한 광채! 원초의 불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! 얼른 가서 더 넣어주게! 됐어! 이제 마지막 작업장으로 오라고! 바훈투르! 자네도 슬슬 준비하게! 비오르긴에게 빛을 되찾아주자고! 다시 이 일을 하게 될 줄이야. 메를! 자네 잘... 내가 다 식은땀이 나는군. 도착했군. 여기가 바로 우리 우마르의 성스러운 집. 바훈투르, 자넨 출입 금지야. 어쩔 수 없지. 아무니 혼자 다녀와. 기막힌 양조장 안에는 내 부하들이 있을 걸세. 적봐도 별일 없구만. 조사하기 전에 딱 한 병만 찾아왔다고? 에이, 딱딱하게 굴지 말고 한잔하고 가자고. 요래술은
그만해! 나 이완하라고! 지름길로 갔나? 에이 몰라 어딘가 있겠지. 놈들이 우리 밭이야. 아이고, 아 경수리. 양조장을 구해. 다들 나와봐. 이 친구 슬개게 좀 도와줘. 뭐? 진짜요? 정신 차리라고. 아이고, 뭘 바라봤습니까? 이대로 환풍기 제어실을 돌파하면 한 녀석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을 것이. 더 힘내게. 내가 화동들을 금방에 처리할 아주 좋은 방법을 생각해 놓았다. 환풍구는 저쪽이야. 예, 에이, 귀찮아 죽겠고.
보채지 마려. 네가 자꾸 그러니 엉뚱한 것까지 따라오잖아. 나만의 것이야. 다음 용서못. 네가 갖고 싶은 게 이거니, 아가? 그럼 어디에 있을까? 누구? 너도 이 아이가 탐나는 거니? 욕심쟁이네. 딱 한 번만이야. 특별히 허락해줄게. 우리 아이의 일부가 되는 영광을! 도망칠 순 없어.
일부가 되어라! 이르렴. 파티! 애추럽군. 무엇이? 양조장에 악마가 있었다고? 그렇다. 벨크루즈는 오만의 방주로 갈 생각이 분명해. 지진이 정말 이상해. 그 큰일이야. 누구 없나?
아우니 마음에 걸리면 도와주고 와. 고맙네. 고마워. 이러다 광물을 다 잃겠어. 어쩌다 지금 여길 방문하게 된 거요? 통행증 뭐? 벨크루제? 이놈이 어디서 사기를 쳐? 야! 어휴, 이 자식이 정말! 아우님, 못 볼 거를 보였구만. 아니, 이것! 이봐, 피해! 케이사르님께서 허락할 리가 없잖아. 네가 한 거지? 케이사르님께! 자, 부진 때문에 곳곳에 생긴 구덩이부터 조사를 하자고. 이 금광에 있는 건 금뿐이 아니지.
왔나? 왔는가 나의 우마늄. 아이고, 저 폭탄에 미친 놈이 진짜. 좋아, 완성됐다. 에? 이 폭탄 크기가 거봐, 내가 뭐랬나? 뭔가 단서가 없을까? 독한 기운은 틀림없군. 웜이 깨어난 거야. 나도 같은 생각이야. 단순히 지진으로 생긴 구덩이라고 생각했는데. 먹히지나 마라 이놈아.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웜의 머리가 있는 건가? 그럼 다녀오게. 이곳이 바로 웜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. 자네에게 내 최고의 걸작을 옮기는 영광을 주지. 발판을 준비할 테니 피에르마이트를 들고 따라오게.
어떤가? 내 피에르마이트의 위력이 정말 끝내주지 않아? 아이고, 바운트르 녀석의 저주가... 얘는 케이사르님의 답변입니다. 그래, 이제 자네들 얘기를 좀 해보지. 오만의 방주를 간다고 했던가? 저 배은망덕한 놈이! 이곳은 출입 금지 구역이요. 기약의 땅의 통행증이라고. 그런 얘긴 듣지 못하였소. 내가 기약의 땅, 이 전설의 장소에 이렇게 오게... 도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 덕분에 목숨을 건졌군요. 일단 진정해. 그리고 뭐 본 거 없나? 짐작하는 것이 있습니다. 오래전 벨크루제가 사라졌을 때 에이케르, 나베르라. 강인한 힘이 느껴진다.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찾아왔구나. 여기가 선조들의 무덤인가? 오싹하군. 그 망치는 갈라투르의 후계자? 괜히 깨운 것 같은데?
요래 웬 악마가 이렇게 많아? 아니 왜? 여기 우리 힘이 봉인되어 있지. 아니, 아 왜 나한테만? 프랑겐슈타인이 있다. 함께 엘라기아를 해방시키도록 하세. 프랑겐슈타인의 냄새가 솔솔 나는 것 같은데. 이제 함께 오만의 방주로 가서 벨크루. 여호와의 준비.
프랑켄슈타인! 잠깐! 프랑켄슈타인! 찬이! 시동 안 하냐! 야! 언제까지 그렇게 쉴 텐데? 알겠네. 그럼 이제 대체로 앞에 강력한 기운이 느껴지는군. 하지만 내 엘라기아의 상대는 아니라네. 시대를 열었던 우리의 진정한 힘이지.
요네 왜 낙마요? 발굴된 유물이 무서울까? 하나 놓쳤어. 보이더냐? 나의 검이 말은 처음 망할 벨크루제가 오만의 방주에 들어가 버리다니. 그게 정말입니까, 선조님? 그래, 아우님. 오만의 방주까지 얼마 안 남았어. 만약에 말이야. 벨크루제. 우리들의 영원한 오명이자 저주받은 천사. 이 힘만은 쓰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건. 절대 결계 밖으로 나가지 말게.